하이탈. 네, 많이 네, 들었어요. 그죠? 네. 하이탈. 딱 인상에 눈이 항상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죠? 네. 본인 같은 사주는 가만히 있어도 중구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아 배고파 그러면 희한하게 맞아요. 누가 먹을 거 누가 뭐 갖다 사주거나, 준다든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우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 만나갖고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경험 이 있어요. 사주가 원래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 복은 있다라는 건데 근데 항상 뭐냐 내가 심심하다 왜 가만히 있기도 하니까 중간은 가는 게 제일 심심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사건이 있어야 돼. 네? 사건이 뭐 너무 또 무서운 사건이면 안 되겠지만 그냥 노인네들 건강하라고 못도 박잖아. 치매 오지 말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본인은 가만히서도 중간 가는 사주라 복은 타고났는데 예, 내가 지금은 심심한 거네요. 보니까 그냥 심심한 걸로 표현할게요. 이따 물어보세요. 남편으로 봐도 남편 또한 내가 보기에는 잘 얻었다. 그래서 두 부부는 그냥 쭉 같이 늙어가는 부부들 있죠. 황혼 이혼은 모르겠고, 예,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부부 이렇게 비춰요. 남편 속삭인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속삭이지 않는다. 그게 내 복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중간 간다. 가만히 있는데도 직장 맞는다. 예. 그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이쁘다 이쁘다도 이렇게 머리 많이 만져줬을 거야. 예, 아주 웃는 상이라.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상이 좋다. 그래서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상값을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응? 뭐, 자세히 보면, 아, 쟤는 대통령 사주 같은데 하면 진짜로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걔가 잘만 하면은. 그래서 하고 자기 생긴 대로 관상값이라고 하잖아. 근데 본인 관상값은 눈, 코, 입, 귀, 형, 머리 다 중간복이야. 평범하면서도 이쁨 받을 평온하다. 그래서 지금 상대로 사신대요. 사주도 그렇게 타고났거든. 난 사주도 그렇게 타고났는데 상도 그렇게 생겼네. 그러면 역시 편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집에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는 않고 지금 본인이 아까 여기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심심하다. 뭔가 하고 싶은데 그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딱 문제가 그냥 심심해서 온 건데 나는 늘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땅콩이를 좀달수 있게 한번 씹어 볼게요. 본인 같은 경우 사주는 어리 갇혀 있거나 고립돼 있으면은 금방 눌려. 뭔가 좀 활기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 쭉 사무직을 하셨죠. 네, 지금은 사무직으로. 쉬고 있고, 그지? 근데 사무직을 쭉 하셨지만은 항상 식상하다. 하지만 식상하지만 항상 내가 가는 곳도 조용한 곳을 가게 되고, 뭐 가다가 뭐 내가 관두기보다도 그 타이에서 또 관두게 되고, 직장 생활을 했었죠. 왜 관뒀어요? 회사가 망해서 그만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특이 케이스야. 제일 많다는 건. 거의 네 군데 정도 다녔는데, 그 중에 세 군데가 폐업으로, 한 군데는 중국으로 갑자기 이전하신다고 그래서 못 쫓아가니까 그렇게 됐고, 두 군데는 폐업을 하셨고, 한 군데는 이제 워낙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사장님 마인드가 여자는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회사 일 병행하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사직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그것 또한 타이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타이에서 항상 그런 거. 근데 본인 또 관뒀다고 해서 뭐 그게 또 어렵고 막 그렇지 않았어. 솔직히 예, 본인은 항상 둥글거든. 상대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시끌벅적한 데 가서 놀아보는 것도 괜찮다. 예, 노는 지금 연불하는 시기니까 연불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본인은 재밌는 곳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술을 배우는 내 손이 똥손이고. 네, 맞아요. 제가 그죠? 예? 항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릇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그냥 거예요. 시키면 시킨 걸할수 있는데 좀 느려. 본인 자체가. 아직 그래서 좀. 눈치가 좀 빠르지도 않고. 예, 눈치가 왜 빠른 사람들은 왜 빠른지 알아요? 사주를 떠나서 눈치 많이 보고 되면 눈치가 빨라져.
알겠어요. 네. 그래서 눈칫밥 먹으면 굶어 죽긴 안 되잖아요.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눈칫밥이 아니라 그냥 누가 네. 챙겨주고 먹고 살아. 신랑도 내가 보기엔 샌님도 괜찮고 네. 자식들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다시 돌아서 본인 직업인데 장사를 해보세요. 장사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전업주부잖아. 네. 전업주부에서 뭔가 일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부동산 해볼까? 조금 뭐 공부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네, 네. 뭐 재테크를 해볼까? 막 이런데 본인은 그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부동산 쪽하고는. 네. 그러면 취직보다도 네. 시끌벅적한 데서 일을 해봤잖아. 본인하고 잘 맞는 것은 먹는 거. 먹는 것도 뭐 서민 음식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짬뽕은 팔겠어, 짜장면은 팔겠어. 그 언제 배워? 손재주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 유통 쪽이야. 내가 조리를 하지 않는 유통. 네. 조리를 하지 않는 유통이면 요즘에 뭐 밀키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 또한 또 무인 매장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무인 매장 때문에 피해보는 것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인 쪽으로 해서. 네. 내가 관리하면은 돈을 지금 벌려고 하는 거지 내가 굳이 막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 뭔가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여유가 뭐 넘치지도 않지만 아예 없지도 않아 지금 보면. 네. 그러면 그것 또한 둥글게 갈 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설치고 뭐 할 수 있는 사주가 못 되기 때문에 네. 또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면 또 타이에서 또 그냥 또 내려오는 그것이 있다고 했잖아. 항상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본인 거를 잡으면 타이가 오질 않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시끄럽적 일하는 거니까 뭐 그런 데 가서 적응 못 하잖아 본인. 네. 그죠. 솔직히. 네. 센 사람들 네. 눈치가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딸려요. 시끄럽적할 것은 내 가슴이 시끄럽적하면 되거든. 그럼 내 가슴이 시끄럽적했던 거는 스릴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고충도 있어야 되는 것도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냥 복이 타고났다. 네. 그래서 원래 장사꾼 사주가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장사꾼 사주 아니더라도 장사꾼 사주는 왜 장사꾼 사주냐 하면 예전에 목소리 떠들고 막 춤추고 막 액션 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네.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죠? 내 사주에 내가 그닥 위험수가 없으면은 해볼 만한 것도 많아. 예전에는 장사의 선택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진짜로 그지? 그래서 지금 선택이 많아. 그래서 본인 내가 보기에 행운으로도 나쁘지 않으니 근간 한 3년 운이 좋아요. 올해 네. 내년 후년 내후년까지도 괜찮다. 네. 좋으니까 지금 내가 이제 심심하다 했으니 돌아볼 거는 무인 매장이라든가. 그러면 저 혹시 SNS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그 해보려고 지금 배우려고 신청을 해놓긴 했거든요. 유튜브를 네. 뭘 하려고? 뭐 이렇게 아이들 동화책 읽는 걸 목소리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상적인 브이로그 이런 거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거 그런 거 해보려고 배우려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뭐 본인한테 크게 뭐 에이. 혼자서도 하는 거잖아. 에이. 그리고 뭐 본인 거잖아. 본인 주인공이고 본인 찍는 거잖아. 에이. 누구 뭐 카메라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네. 심심한 걸 달래는 것은 그런 거. 만약에 장사 가고 싶다 그러면 무인. 무인으로. 본인은 나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하지만 해운도 좋고 또 복도 따르니 네.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복도 넓잖아 요즘에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선정해 준 거고 본인이 지금 하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취미로 낚시도 배워봐. 낚시야? 왜냐면 네. 또 앉아있으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본인이거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만 낚시 프로 저도 자주 보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아직 내 광팬이야 내가. 그러니까 심심할 때 밥 먹을 때 맨날 그것만 봐. 요즘에는 한 몇 년 됐거든요. 요즘 여자들도 낚시 많이 해요. 낚시 같은 거 하면서 한번 찍어봐. 네. 즐겁게 네. 어디 여행 가이드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본인한테는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뭐 무인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지금 유튜브 뭐 방송을 해본다든가. 네. 뭐 성우에 뭐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네. 그러면 해봐도 될 행운이야. 근데 내가 자신이 있는데 해도 돼요 라는데 행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항상 좋은 해 해라 뭐든지 도전이니까. 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크게 무리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해봐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요만큼이든 저만큼이든 만족하는 사주거든.
사람들이 만족 못하는 건 욕심이 크기 때문이지만 본인 또 욕심이 크라고 가져도 못 가져. 피곤해요. 왠지 알아요? 네. 그래도 나름 평온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네. 그닥 배고프 막 뭐 굶어본 사람이 네. 욕심이 많아지는 거고 더 채우고 싶은 거 식욕도 생기는 거고 없어 본 사람이 더 벌려고 하면서 욕심이 커지는 건데 본인은 그냥 아까 진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닥 그래서 그냥 조금 현실이 심심해서 하는 거라면 참 부럽수 부끄러운 얘기야. 네. 하지만 나도 부러워하잖아. 본인 같은 사주는 부러운 사주예요. 카만 써도 중간 가는데 그러면 지금 카만은 이게 힘들어서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해봐요. 네. 알았죠?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엄마가 이제 장사를 원래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뭐 했는데요? 음식 장사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 그만두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 겪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천주교 믿으시면서 뭐 성경 필사 같은 걸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이게 혹시 이 좀 이게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아빠의 외도를 의심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몇이나 나이가? 아버님이 52년생이세요. 52년생? 네, 엄마가 54년생이시고요. 근데 두 분이 평생 같이 장사하시면서 같이 계속 붙어 있으셨고 사실 금술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던 분들인데 이제 원래 사시던 집이 그 재개발 들어가면서 이사를 하셨어요. 동생네 집 근처로. 그런데 이제 거기 가시면서부터 갑자기 그렇게 좀 그 필사하시고 이러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좋은 거니까 성당에서도 시켰다고 하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내가 물어볼게. 네. 아버지 바람난 것 같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런데 엄마가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그런 걸 받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아니야. 100%. 네. 대신에 엄마가 좀 이상한 거지. 그러면 그게 병이신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의 평소시는... 것도 어떤 병이죠.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병이고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생각에 대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떤 뭐가 탔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귀신 타서 뭐 바로 이거 아니야. 네. 뭐 귀신이 뭐 아버지 가져가려고 엄마한테 막 찢어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계기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갖게 된. 네. 그거를 충분히 들어줘봐. 그러고 나서 네. 충분히 들으면 답은 나올 거라고 봐 지금 점자가. 네. 그럼 거기서 좀 고리들 풀어지게 될 거야. 그때 꼬인 고리가 네. 있었어 엄마가. 아. 그 꼬인 고리를 여기다 넣어놨다가 네. 언제? 아주 오래전에. 아 그럼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예. 아주 오래전에 아. 하나 넣어놨다가 네.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좀 풀어지니까 그것이 다시 나와버린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어떤 계기가 엄마가 그렇지. 있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어떤 상처가 거죠? 다시 예. 나온 거야. 그것이 지금 드러난 거야. 아. 그래서 옛날 얘기를 쭉 예. 꺼내고 엄마는 왜 그 대화를 잘해 읽어 나가야겠죠. 네. 그러면서 토해내게 하면 반드시 네. 얽힌 것이 풀릴 거야. 그래서 오해를 좀 길게 갖고 계셨어 엄마가. 아.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다. 예, 그게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들 이해가 안 가지. 예, 저희는 지금 그래서 엄마가 좀 이상하신 건가 이렇게 10년 전에 먹었던 거 체했는데 네. 지금 토해낸 거야. 아. 등 뜯을게 주세요. 맞아 토하게. 네. 알았죠? 네. 잘 들어만 드려도 되는 건. 응? 잘 들어만 드려도. 네. 잘 들어주봐. 토해낼 거야. 네. 토해내면은 잘 걷어주면 잘 풀려가고 아버지는 바라필 적 없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도 항상 엄마밖에 모르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좀 엄마가 이상하니까 병원을 가보자고 하셨다가 오히려 더 이제 된통 더 이렇게 나를 이제 내 병자로 몬다 이렇게 돼갖고 아빠가 지금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맞아요. 아픈 거야. 병원 가는 건 맞는 거고. 네. 하지만 가져가서 가지도 않겠지. 네, 엄마 고집이 또 왜냐면 있으셔서. 그거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야? 자식과 네. 내 남편이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풀어주면 돼.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한 10년 전이야. 10년 전 갖고 있던 내 잘못된 오해를 이제 토하는 거니까. 알았죠? 네. 하루아침에 바꿔주진 않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 힘들었겠네. 뭐였고.
아니요, 집에 예전에 네. 신랑 아팠을 때 병원 갔다가 네. 그 병원에서 글씨 써주는 분이 그 봉사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네. 저기 달마도를 하나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집 식탁 위에다가 붙여놨었는데 그게 이번에 그 자리가 원래 습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다른 액자들은 다 멀쩡한데 걔만 곰팡이가 났어요. 달마도에서만. 그래가지고 일단 띄어서 버리려고 놔두긴 했는데 그게 혹시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나 그냥 버려도 돼요? 원래 달마도가 습기도 먹는다고 했는데 네. 습해졌네. 아, 혹시라도 아니, 여기 습에도 차단한다. 언니가 여기 그 얘기 올 수 있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그거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가 곰팡이 쓴 것 때문에 혹시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주신 거는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네. 그분에 대한 예의고, 하지만 감사하게 받은 선물이 그렇게 됐으면은 네. 당연히 네, 미안한 마음 버리고 내놔야지. 알았죠? 아, 네. 그 그림 때문에 또 뭐 잘못될 일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